자, 그럼 이제 김선규 소장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더 깊은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의 왓츠업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 뭐 기업 실적들 발표 앞에서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지만 사실 실적이 나오기,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좀 깜짝 놀랐던 수치가 역시 또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과체 기억으로는 이 코로나 초기, 팬데믹 초기 때 미국이 역성장 기록한 이후에는 처음으로 나타낸 건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요 BEA 자료를 직접 가지고 온 걸 있으니까 네. 이걸 보시게 되면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 경제 진단국이라고 그래서 Bureau of Economic Analysis라는 그 미국 정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해서 팬데믹 당시에 -30%의 GDP 축소가 있었는데 네. 그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프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2020년도 2분기에 정말 마이너스가 30%가 그렇죠. 넘게 이제 나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 것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또 미국 내에서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하나의 원인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서 그런데요. 현재의 GDP 축소가 우선은 공급망 문제로 인한 무역 적자 확대가 일단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민간 수요는 여전히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기업의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지출이 9.2%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GDP가 앞으로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어가면 즉 엔데믹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또 다음 분기나 뭐 더 이제 성장이 다시 빠르게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궁금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그 방금 잠깐 나왔던 그걸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부문별 GDP 성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이 사업 부문의 성장이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조금 줄어든 것이 밑에 있는 것이 민간 재고는 지금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까만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밑에서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net exports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수출을 하는데 지금 공급 문제로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망 문제가 결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데 이건 결국에는 뭔가 전쟁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또 나쁜 것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건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전체적인 그 유통망이라 그러죠. 네. 그 서플라이 체인 라인이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러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 정책을 더욱 이제 틀어막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성장 현황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크게 막히는 게 이제 의류라든가 아니면 가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가 약간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공급망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메꾸기 해가지고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적하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는 네. 원자재들이 일단 미국으로 다 이제 끌어모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단 공급망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즉 대금은 지급을 했는데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1분기 정도는 조금 더 지속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GDP 호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
딜레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뭔가 이제, 연준의 네. 입장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이 희망은 항상 이 현실에서는 좀 잘 안 네.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 자체를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채권 조절하고 금리 인상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GDP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뭐 실제로 주가가 오늘 지수가 반응을 해줬죠. 뭐 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었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도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함께 지켜보고 또 다음 주에 김성규 소장과 더 이야기를 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